굿모닝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침 먹는 홍아입니다. 야, 오늘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만 버티면 내일 주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제 또 새로운 아침 밝았으니까 홍아는 아침 먹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 볶음밥 특집 제5탄. 오늘 주인공은요, 바로 게살볶음밥. 보이시나요? 제가 꽂아놓은 거? 자, 누가 봐도 게살볶음밥이라는 거 티내려고 한번 꽂아봤어요. 게살볶음밥, 북어묵국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셨고요. 양파무침, 깍두기, 팽이버섯, 허브솔트에 구웠고요. 샐러리와 마요네즈.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역시 국물이 있으면 국물을 먼저 한번 맛봐야 되겠죠? 입도 적실 겸. 맛있어요. 제가 또 설거지거리 더안 만들려고 이거 밥을 여기다 담아서 살짝 식혔다가 이제 엎을 때 썼던 그 그릇을 그대로 국그릇으로 썼어요. 아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게살볶음만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요. 그냥 북어묵국이 아니라 게살볶음 북어묵국. 일단 위에 이걸 먼저 먹어봐야 되겠죠? 누가 봐도 게살볶음밥. 커피 맛있네요. 야, 꽃게랑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이거 게살볶음밥 할때 게살이 좀 약간 적을 것 같아갖고 게맛살 있죠? 마트에서 게맛살 하나 사서 썰어갖고 넣었어요, 추가적으로. 게맛살 맛이 나요. 맛도 딱 게살볶음밥이네요. 좋아요. 잔잔바리 샐러리. 아까 말씀드렸죠? 공항을 편식한다고? 아! 이거 소개 안 드렸네요. 아이고, 참. 자, 오늘 게살볶음밥은요, 역시 전일냉장에서 나온 게살볶음밥. 약간 좀 매콤한 것 같더라고요. 매운 고추가 들어가는지 볶는데 벌써 매운 향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아마도 양은 밤 양은 좀 적을 것 같아서 오늘도 역시 햇반을 돌렸어요. 식은 밥이 있었는데 너무 차갑게 식어 있어갖고 완전 떡이라 그거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갖고 그냥 일단은 급한 대로 햇반 돌려갖고 엎었어요. 그리고 뒤에 보이시나요? 배경? 제가 이 처음에 유튜브 처음 몇번 이제 시작했을 때, 뭐 얼마 안 됐을 때 진짜 초반에 어저께 저한테 그 짭짭거리는 소리가 거슬린다고 민원 주셨던 그 형이 그 저한테 안 그래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배경이 너무 좀 흰색 벽은 흰색 벽인데 막 되게 예쁘고 깔끔한 흰색도 아니고 약간 누리끼리 하면서 약간 좀 휑하니까 뭐라도 하나 붙이라고. 그래서 이걸 좀 붙여봤거든요. 어저께, 아, 그저께. 아니, 그저께. 인터넷으로 보는데 이 디자인이 너무 예뻐갖고 저도 모르게 바로 주문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실수했죠. 사이즈를 제대로 확인 안 했더니 저는 막 브로마이드 엄청 큰 이런 건줄 알았더니 이게 여기에 왔어요. 뭐 그래도 심심했던 벽에 이거라도 붙으니까 좀 낫나요?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 여러분들이 이 의견 주시는 거를 제가 그냥 흘러듣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있다가 언제가 됐든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만족하시나요? 오늘도 씹는 소리가 그렇게 거슬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텐데요. 또 반면에 좀 이렇게 좀 먹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게 조금 더덜 심심하고 차라리 좀 나은 것 같다라는 의견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한 반만 할까 해요. 근데 그게 의도대로 잘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노력할게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제가 평소에 먹을 때 막 짝짝거리면서 그렇게 먹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그래요. 근데 이제 방송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어떤 연출이라는 의미로 짝짝거리면서 먹었는데, 어저께 민원이 제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짝짝거리는 소리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 민원 들었을 때 그래 그러면 내가 그냥 평소에 먹는 것처럼 그냥 조용히 먹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이렇게 가니까 그냥 편하게 먹으면 될 줄 알았더니 그 얘기가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제가 뭘 씹거나 먹으면서도 이 소리가 너무 클까? 저 소리가 너무 클까? 너무 후루룩거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먹다가도 막 일부러 더 입을 닫게 되고, 이번에는 더. 그리고 뭐 하나하나 할 때 은근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제가 엄청 소심한가 봐요. O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차피 이게 먹는데 집중하다 보면 제가 소리를 내는지 안 내는지, 뭐 입을 벌리고 먹는지 닫고 먹는지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저는. 나중에 편집할 때나 보게 되지.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할게요. 제가 편해야 또 보시는 여러분들도 약간 편하잖아요. 대신에 너무 거슬리시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면서 먹을게요. 그리고 어저께 영상 보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너무 대단하시네요. 새벽부터 일어나셔가지고 이걸 다 손수 요리를 하셔서 드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이번 볶음밥 특집 때 항상 이게 보여드리잖아요. 인스턴트라는 거. 요즘은 잘 나와있어요, 인스턴트가. 이거 지난주 국밥 특집도 예를 들어서 순대국밥 그런 거 제가 집에서 끓이는 게 좀 힘들잖아요. 특히 아침 시간에 바쁜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미리 사와서 그냥 가열 정도로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직접 요리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아시려면 제가 성격상 제가 좀 뭘 열심히 했고 뭘 잘했고 뭘 해낸 게 있다, 뭘 만들어낸 게 있다 그런 게 있으면 저도 모르게 약간 티내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제가 막 이건 홈메이드, 뭐 직접 만든 이런 수식어가 들어가면 이건 제가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놓게 보여주거나 그런 거는 이제 그냥 가열 정도. 조리죠, 요리가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도 그 차이를 보시면서만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때 도움 되실 거예요. 역시 하이라이트는 샐러리였네요. 샐러리 맨! 와 이거 이걸 때리면 사람 죽겠다 죽겠어. 잘 먹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입 운동도 운동이라고 말을 하도 많이 했더니 배고파져가지고 막판에는 제가 진짜 정신없이 먹었네요. 너무 맛있었어요. 자, 홍아는 오늘도 아주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깨끗! 너무 맛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 잘 버티시고 이겨내시면 내일은 저희들이 기다리던 주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힘내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영상 보시면서 든든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뵙고 인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안녕! 이렇게 버벅대.